안녕하세요. 맨하. 저는 멘탈 잡아주는 여자 맨잠녀 윤지선 프로입니다. 여러분 오늘의 멘탈은 어떠세요?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한번 나눌지 여러분들의 사연 중에서 하나 채택해서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공을 치는데 너무 천천히 쳐. 막 환장하겠는 거야. 정말 그 술을 놓듯이 골프를 치는 느낌 알아? 술을 놓듯이 이런 거지. 아, 우리가 보통 볼을 칠 때 40초 안에 내 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한 진짜 1분 20초 뭐 연습 스윙 5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밝게 좋게 생각할까? 이게 아니라는 거지. 나는 골프 멘탈이라고 해서 또 일반 멘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, 멘탈이라는 게. 그래서 꼭 야 좋은 생각해야지. 아, 화를 내면 안 되지.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. 항상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아름다운 상황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내가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바라봐주고 그걸 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걸 잘 해결하기, 내 감정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야. 우리 긍정이라는 거는 즉, 자, 긍정 이퀄 인정. 이게 한다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자. 내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 플레이를 할 때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? 그 산 속에서 도망갈 수도 없잖아. 이거 5시간 이상을 4명이 치는데 한두 명이 너무 싫어. 너무 늦어. 너무 말이 많아. 너무 시끄러워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뇌가 흔들거려. 화가 났어. 근데 막 이런 감정 너무 힘들어.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서, 도망갈 수가 없어서 힘들고, 내가 정말 저런 거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거 싫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. 아 진짜 너무 짜증이 나잖아. 내가 지금 말을 되게 곱게 해서 그런 거지. 짜증이 나잖아. 그러면 가서 요청하라고 나는 하고 싶어. 그래서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상사일 때. 슬로우 플레이어인데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. 상사야. 근데 멘탈 코치님이 요청하라 그랬어. 지금 너무 진행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좀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아는 사람이나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지. 친구한테 욕도 할 수 있겠지. 빨리 막 이럴 수 있는데 상사야. 그럼 어떡하지? 어떻게 어떤 방법 없을까?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다신 치지 말자. 이게 내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상사가 나를 좋아해. 자꾸 나를 찾아. 그럼 어떡하지? 아니지. 상사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자꾸 찾으면 애교 섞인 말로 할 수 있지. 제가 조금 조급증 있어가지고 술 넘어갈 것 같아요 라던가. 아 캐디님한테 부탁할까? 대신 좀 요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. 그럼 제가 약간 상사 편을 드는 척을 할 테니 여기 골프장 좀 빡빡하네요 막 이렇게 할 테니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. 괴롭다.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내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요. 맞아, 나 정말 저런 사람 싫어해. 말 많아. 나 싫어해. 너무 시끄러워. 라고 내 자신을 알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남의 그 거슬리는 행동도 조금씩 색깔이 흩어져요. 약간 이렇게 여려져. 그냥 저 사람은 좀 느린가 보다. 저 사람은 여기 나와서 신이 나나 보다. 쉴 새 없이 떠드는 거 보니.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말하면서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주는 걸 즐기는가 보다. 오케이 너는 그렇구나. 나는 내 골프 치는데 집중해야지. 이렇게 와야 돼요. 난 저런 거 너무 싫어라는 거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줘야 돼. 그 인정하는 거 남들이 뭐 해줄 수 없잖아. 그래 맞아 친구야 너가 저런 거 되게 싫어하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. 뭐 동창들 모임이라면.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한테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줘야 돼. 사실 우리가 제가 멘탈 관련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골프 멘탈이 좋아졌던 이유도 뭐냐면 상황을 인정하고 너가 뭘 해야 될지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걸 꼭 행동으로 옮기면 돼. 인정, 탐색, 실행. 아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. 그리고 일단은 행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스윙을 할 것인가도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도 되게 중요해요. 그런 탐색을 통하여 결국에 내가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가 나와야지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엄청 중요해요. 어떻게 할 거야?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탐색 또 들어가요.
아주 좋은 소리예요. 우리 멘탈 코칭 할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이거예요. 찾는 소리거든요. 찾는 소리. 그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. 이것도 자기 대화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탐색하고 찾는 거 그게 생각의 선택인 거잖아요. 그래서 항시 한두 번만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멘탈 강화법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룹핑을 해봤을 때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걸 꼭 실행을 해보는 거 뭐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필드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순간에서든 나의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일 때 이 부분을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안녕.